한 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어떤 정보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섹터들 그리고 관심 종목도 좀 올려놨습니다. 시장은 뭐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 좋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이 좀 들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각각 더 많이 체크하시고 또 시장 분위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고요. 오늘은 왜 이벤트가 안 나왔지 하고 기다리신 분을 위해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채팅방 항상 열려있잖아요. 여기에 한 교수 매니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큐로 2행시 지으셔도 좋고요. 한 교수로 3행시 지으셔도 좋고 아니면 급에 그냥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셔도 저희가 좋으니까요. 그중에서 한 분 이 더운 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저희가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저희는 리뷰부터 해볼게요. 리뷰 종목들이 고르게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더딘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네. 그 가운데 오늘 삼성 SDI 주가가 단연 압권이죠. 맞아요.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세는 외국인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덩치 큰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LG화학의 신고가 더불어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장대형 모습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현재 이 종목의 차트 패턴을 가만히 보시더라도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세를 보일 때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무서워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주워 담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표가 달성했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죠. 신고가 사상 최고가 를 기록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더라도 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절대 목표가를 성급하게 목표가를 설정하셔는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조금 밀리고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 성급하게 팔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 이런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DM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DMS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혼자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죠. OLED 관련주로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제 대형 OLED TV 출시가 시작이 되면서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횡보세를 기록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은 OLED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절대 성급하게 털어서는 안 된다.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단기로 올라와서 출렁출렁거리면서도 일부 못 올랐던 종목 주식의 반등은 계속해서 시대가 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DB하이텍도 신고가를 기록해서 횡보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처럼 1차 반등 후에 안 빠지고 횡보세를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올라가나서 횡보세입니다. 오늘 음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빠진 것은 아니고 단기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업황 자체가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아직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도 매수한 이후로 장중 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사실 다 같이 5G들이 움직이는 장은 아닌데 네. 서진 시스템이 조금 전에 보니까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막판에 지금 5장 들어서서 5G가 전반에 걸쳐서 지금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흘러주고 있는 상승이 연출되고 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큐 시장의 흐름
흐름을 알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되는 한 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신고가 랠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리뷰해봤던 삼성 SDI 네. 지금 하루 만에 수익이 그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화학도 오늘 또 한 번 점프업하고 있는데 아, 이 랠리는 그럼 지금 충분히 즐기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즐겨야죠. 그동안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3월 달까지 너무 힘들었었던 상태였었고 네. 올라오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항상 이제는, 불안했어요. 그죠? 이제는 분위기가 그런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즐기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한주간 이제 신고가 랠리인데 신고가 랠리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단순하게 신고가가 아니라 분명히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은 악재가 별로 없는 장세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할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시세 자체가 가는 등 마는 등 하면서 20%, 30%, 40%, 50%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장세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낼 장세가 아니라 좋은 주식은 꾸준하게 들고 갈 때 제대로 된 수익이 난다. 바로 그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말씀드렸죠.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다우지수, S&P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반등이 계속 시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과 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일부 바이오제약주들이 선별적인 극히 일부 종목군들만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처럼 약간은 빚 좋은 개살구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시장을 보자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 오늘 같은 장세는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바이오제약주들로 일부 종목들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여타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확산이 될 겁니다. 이미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또 바이오제약주는 한미약품이라는 일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의 매기는 어떻게 돼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고 싶은데 이미 살 만한 종목 많이 올랐죠. 덜 올랐던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정말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드디어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때 폭락 장세가 나타났고 올라가면서도 이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했고 역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도 힘들었던 그런 형태입니다만 이제는 코스피 지수마저도 이제 코로나19 지수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갭상승세를 보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조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코스피 마저도 신고가 랠리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의 기조는 굉장히 강하다. 그걸 우리가 꼭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LG화학의 주가가 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였던 삼성 SDI도 신고가 사상 최고가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구나.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또 가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는 말이 더 간다. 그리고 뛰는 말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었죠. 오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재료에 따라 13만 원 그 가구 공급이라는 재료 때문에 올라왔다가 오늘 다 밀려버렸죠. 많이 빠졌지만 그들 종목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고 그들 종목 올라갈 때 정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 추가 반등세를 기록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은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뭐 한 달 전으로 돌리면 또 한 교수에 함께하면서 제가 불안하지 않아요라고 했던 말들을 다 빼고 싶네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갈 줄 몰랐는데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여기 막판에 5G까지 더해지면서 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로 봐야 되는 물음표는 무엇이죠?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동안 지금 불안불안했고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한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 기회는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내일의 한수는 매수세 확산 대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의 한수는 매수세 확산 대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직 외국인은 대량 매수를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시장에. 그렇죠. 그렇지만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 네.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뒤를 개인들이 밀어붙이는 장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네. 자금의 응집력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일부 세력들이 시장을 앞에서 조금만 당겨주면 네. 그 많은 자금들이 뒤에서 밀어붙이면서 시세가 나는 장세거든요. 그럼 먼저 앞에서 당겨주고 그렇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네.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거네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일단 매수세 확산에 우리는 충분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했습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상승 기조에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악재는 없습니다. 상승 기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꾸준하게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분석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분명히 악재가 별로 없는 장세예요. 물론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때는 그때 가서 시장을 다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돌발적인 악재가 없다. 별다른 악재가 없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앞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2차 전지고 반도체고 바로 5G가 대표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SDI 같은 이런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군들은 바로 일부 금융주라든가 일부 건설주라든가 일부 철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르지만 추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그들 종목은 못 가는 겁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단순 낙폭과대 주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주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때문에 5G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모두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섹터 내 종목들도 갔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단계죠.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LG화학의 주가가 신고가, 삼성 SDI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말씀드렸었죠. 이런 가운데 드디어 SK이노베이션도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드디어 장대 양봉을 세웁니다. 이게 SK이노베이션이 뭡니까? 2차 전지 세 번째 후발주자죠. 화학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나서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 중심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내고 있고 이제 못 올랐던 종목으로까지 매개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 SDI와 LG화학을 보시더라도 2차 전지는 분명히 중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KMW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과 5G 관련주의 상승,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들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5G 관련주의 주가 흐름 자체는 다소 더딘 상태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 보게 되면 KMW의 주가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5G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만큼 신고가 경신에 따른 눌림을 주고 치고 가는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최근까지는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2차 전지가 오르고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죠. 그 위치에서 먼저 쉬었던 5G 관련주를 중심한 반등도 서서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한 순환 반등이 고르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 섹터에 집중할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5G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쵸.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발주라든가 수주가 다 늦어지면서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린 그 호재가 분명히 남아있는 만큼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KMW로 마지막으로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종목은요?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신흥 SEC 가지고 왔습니다. 신흥 SEC 소개해 주셨어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들어보죠. 일단 후발주를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가 반도체를 선두로 해가지고 2차전지 그리고 5G를 말씀드렸었죠. 5G는 워낙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뭐 가지고 싶었습니다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지 않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덜 올랐던 후발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신흥 SEC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세가 거의 나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제조로서 이제 삼성 SDI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형과 각형의 그런 어떤 2차 전지와 관련된 설비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최근 실적과 최근의 주가 반등과 궤를 같이 하면서 신흥 SDI 주가도 반등이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 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ESS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 대체가 안정권에서 그쪽에서 유럽 쪽의 매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실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결국에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달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이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짜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말씀드렸죠. 1차적인 급등 후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드디어 완만하게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분명히 직전 고점까지 뚫고서 재반등에 나서면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긴 흐름에 있어서는 N자 상승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도 밀집대의 매물들이 아직은 많고요. 직전 고점 매물도 아직은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현 단계에서 팡팡 튀어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 좋겠고요. 자, 목표가를 제가 5만 2천 원 정도까지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5만 2천 원 정도가 되면 직전 고점을 약간 넘는 그 정도의 위치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종목도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표가를 많이 잡지 말고 현 구간에서 대체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목표가만 잡으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목표가를 제가 5만 2천 원까지 설정을 질 테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4만 3,500원입니다. 현 구간에서 밀집대를 살짝 떼고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기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고 목표가는 10에서 15% 정도만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EC 목표 주가는 5만 2천 원, 손절가는 4만 3,500원 제시했습니다.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그중에서 정말 한 분 어렵게 꼽아봤습니다. 한규수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혹시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쑥스러운데요? 예, 예. 한규수 매니저가 종목 추천하면? 규. 규모와 상관없이? 수. 수익이 무조건 난다라고 써주신 님블 7104님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님블 7104님께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럼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